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순서로 이 국힘은 이제 이번에 민경욱 의원은 이제 경선에 배제했지 않습니까? 배제했는데 이분들은 이제 갖고 있는 시각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근거가 뭐냐? 근거는 뭐 그 사람들은 근거를 제시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길 수 있다. 완전히 여러분들 제가 갖고 있는 전망하고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이길 건데 당신들은 어떻게 이기나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길 거냐. 아니 다른 지지들을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라. 당신들은 어떻게 이길 거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선거제도의 결정적인 그런 아킬레스건에 대한 수선작업이 없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냥 닥치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공박사 이야기하지 마시오. 우리는 닥치고 이길 수 있는 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방송의 초두에 공박사 부정선거 다루지 말라 이렇게 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늘 김영일 님이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네요. 선거에 누가 이기고 지고 그런 문제 떠나가지고 오늘 김영일 님 말씀처럼 리더의 기본은 정직입니다. 사람의 기본이 정직이지 않습니까? 가장이 돼가지고 아내나 자식을 속이면은 가장의 권위가 서겠습니까?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민을 속이거나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알기에 부정직하게 행동하게 되면은 권위가 서겠습니까? 지지도가 서겠습니까? 한동훈 씨가 여러분들 뭐 이렇게 좀 폼 잡고 다니는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근본 문제를 다 함구하고 민경욱을 여러분들 모가지를 날려버리는데 그러면 지지율 올라가겠습니까? 지금 지지율 올라간다? 여러분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나는 의심스럽거든요. 어떤 사람은 건국전쟁 때문에 올라간다 합니다. 천만입니다. 만들겠죠 뭐 지지율을. 만드는 게 안 보입니까? 만드는 게 보이는데 내 눈에는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데 맨날 거짓말하고 이런 뻥튀기 하게 되면 처음이야 여러분들. 여러분 쏟겠죠. 그러나 계속 쏟겠습니까? 안 쏟죠. 선거 부정 문제를 덮는다는 것은 정직 중에서도 뭡니까? 핵심 정직을 포기하는 걸 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존경을 받아요? 지지도를 받아요?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게 되면은 국민의힘은 이긴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 논리를 모르겠습니다. 근거를, 주장을. 근거를 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냥 이긴다는 겁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생각도 마찬가지. 그냥 우리는 이깁니다. 그겁니다. 윤 대통령 그냥 이깁니다. 그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우리가 이깁니다. 그래서 엑스포도 우리가 이깁니다. 그냥 강서구청장 보궐선도 우리가 이깁니다. 그렇게 하다 피받지 않습니까? 과학적 사고가 아니니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길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이러면 좋을 거 아닙니까? 완전히 엇갈리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보느냐 이야기죠. 저는 국민의힘을 편애할 생각도 없고 이제는 뭐 국민의힘을 편애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당신들이 결정해서 당신들이 책임지고 윤 대통령도 편애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신들이 결정해서 당신이 나중에 책임 다 지면 되는 거다. 그럼 나는 어떻게 보냐 이야기죠. 저는 딴 게 아니고 10번 과거의 선거를 봐라. 2016년 총선, 2018년 지방선거, 2019년 창원 성산 보궐선거, 2020년도 총선,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3년도 3구 대통령선거, 2023년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부 선거를 실정적으로 분석한 겁니다. 단 한 선거도 빼놓지 않고 선거를 다 조사를 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최종 후보별 득표수라는 선거 결과물 중에 가장 중앙령 선거를 결과물을 가지고 한치의 편견이나 사심이나 선입견 없이 다 분석한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모든 사전투표가 다 조작됐다는 겁니다. 누가 조작을 한 겁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조작한 거다.
그게 밝혀진 겁니다. 10번을 한 겁니다. 10번을. 10번 선거에서 단 한 선거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더불당 후보가 수혜 정당이었습니다. 피해 정당이 모두 다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당이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의 관계자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전혀 다른 전망을 내놓는 것은 미래이기 때문에 전망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과학은 과거의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미래를 전망합니다. 과거의 10번의 역사적 자료가 모두 다 사전투표가 득표수 증감 작업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 사용했던 사전투표 제도에서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거 결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은 없었습니다. QR코드 그거는 여러분들 투표 성향을 알기 위한 거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개표 과정이 7번 8번 개수기 사용하고 그러니까 수검표를 받고 수검표를 먼저 하고 다음에 개수기를 사용한다. 그거는 개표 다 끝나고 마지막에 확인하는 과정이지 개표 자체 득표수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와 관련된 독소조항 가운데 하나도 바뀐 게 없이 4월 10일 총선을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학적으로 10번의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일이 다음에 일어날 것으로 그냥 보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물론 미래일이기 때문에 가봐야 되죠.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갖고 있는 선거전망하고 완전히 딴판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10번 일어난 일이 다음에 안 일어난다. 그 확률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할 수 없는 10번 일어난 것은 예,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날 게 2분의 1이죠. 2분의 1 곱하기 10번입니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10번도 곱하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수억분의 1 정도 될 겁니다. 그 확률이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11번째 안 일어난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대단히 비과학적 태도인 겁니다. 과학적 태도를 이야기하게 되면은 10번 일어난 것은 다음에 일어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굉장히 어둡게 보는 겁니다. 그럼 어둡게 가지고 뭐 여러분들 결과가 나오면 각자 한동훈 씨도 책임질 거고 윤 대통령도 다 각자 책임 안 지겠습니까? 만일에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원인을 밝혀서 내가 방송을 하겠죠. 이래서 이번에는 그게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비교적 좀 차분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나 국민의힘 수뇌부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선거 결과를 제가 갖고 있는 시각하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뭐 한 50일 되면 다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선거 지면 다 끝입니다. 선거 지게 되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너무 안일하게 보는데 윤 대통령도 가혹하게 책임을 질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대통령 눈이 시뻘겋게 살아있는 4월 5일 보궐선거 조작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대통령 여러분들이 임기가 1년도 채 되지 않았던 2년이 채 되지 않았던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러분들 만지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면 섬뜩 안 합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새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